미 언론 경합, KF-21 신기술 경이로워. 미, 저걸 어떻게 해? 한, 되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신기술 한국이 성공. 한국 방위산업에 있어 가장 암적인 존재는 부패한 방위사업체도 있지만, 정작 끝판왕은 따로 있다. 전자전 지원기는 한국전장에서 필요 없다는 역대급 망발을 했던 KIDA, 한국국방연구원,과 잊을만 하면 헛소리를 하는 SBS다. 2월 중순 공군과 국내 방산업계에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공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전자전기, 도입이 소요검증 끝에 도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 소요검증이란 각. 어제 KF-21에 대한 또 뻘소리가 그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방송사에 그 기자가 아니라 다른 기자가 기사화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첫 생산 물량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 가격이 비싸져서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욕을 그만 먹고 싶어서 기사를 동료에게 양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좀 야비한 SBS 국방 취재팀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USAF 미공군의 유관 싱크탱크인 AFA 산하 에어포스 MAG에 올라온 기사와 미국 정부 보고서 등 오피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고, 구체적 수치는 보고서 항목을 그대로 소개한다. 알다시피 KF-21은 블록별 점진적 개발로 초기 버전은 긴급 소요를 메우기 위해 공대공 임무 전용 기체다. 전천후 다목적 임무 기체가 대세인 상황에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는 추후 개량에서 완성형 모델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등장하지만, 초기 버전은 아무래도 성능의 제약이 따른다. 미군의 F-35도 초기 버전은 개량이 애매해서 현재 레드플래그 훈련의 5세대 가상적기 임무를 수행할 가상적기 제65 비행대대가 부활하면서 이곳으로 이관되었다. F-22 랩터의 경우도 초도 생산 물량은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부족해서 에어쇼와 기타 잡이를 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미공군은 6세대 전투기 NGAD를 개발 중이니 개량하기 어려운 랩터의 초기 버전을 퇴역시키자고 미의회에 건의했었다. 당연히 의회 군사위는 예산을 더 줄 테니 개량하라고 압박 중이고, 미공군은 그동안 개량을 포기했던 기종이라 이제 개량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 차라리 NGAD 예산이나 더 달라고 실랑이 중이다. 이렇듯 초기 버전, 즉 제한적 성능을 가진 초도 양산부는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국 공군에서 초도 생산 물량을 조절한다는 이유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초도 양산분의 숫자를 줄이고, 좀 더 쓸만한 공대지 능력을 갖춘 차기 블록에서 구매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곧 퇴역이 임박한 F-4의 팬텀들의 역할만 대충 메우고 공대지 능력을 가진 차기 버전의 생산 물량을 늘린다면 전술 항공기 숫자가 제한적인 한국 공군 입장에서 이득이다. 퇴역이 눈앞인 F-4는 아예 개량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쓴 기체라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기체다. 공대지 미사일, 셔틀 정도만 가능했던 수준이라 이를 메울 기체로 긴급히 때울 소요는 KF-21의 생산 일정상 최소화하는 게 맞다. FA-50으로 메울 생각이 없는 공군 입장에서 KF-21로 채울 수밖에 없다면 공대공 버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량 양산해서 메울 이유가 없다. 공대공만 가능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초기 깡통 버전을 구매했던 오스트리아가 성능 부족과 유지비 문제로 난리가 난 상황이나, 라파를 단계적 개량 중인 프랑스 공군이 이전 버전을 중고로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의 신품과 섞어서 처분하는 것도,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다음 버전 기체가 이미 있다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개발 일정이 상당히 단축되었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KF-21은 여전히 공대공 버전의 시제기일 뿐이고 초도 양산 기체도 나온 바 없다.
이미 개발은 잘 추진된 것 같으니 어중간한 초기 블록의 숫자를 줄이고 쓸만해지는 공대지 버전 포함 차기 블록에서 양산 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을. 일정이 순항 중이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는데 방위산업의 암덩어리 KIDA와 SBS가 왜 이러나 모르겠다. 한반도 전장에는 전자전지원기가 필요 없다. 는 한국국방연구원 KIDA와 더구나 필수 계량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중 TR-3는 블록 4위 핵심 시스템 계량이라. TR-3 테스트가 종료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비용 추가 사안이고 엔진 계량도 임박했다. 이 둘은 수명 유지 계량이 아니라 잠정 완성형인 블록 4의 필수 기준이라 무조건 해야 한다. 이 자료는 54까지 계약은 미정부기관 GAO의 보고서를 참고했고 차기 예약 생산 가액은 록히드 마틴사의 공식 사이트 뉴스를 참고했다. 그 어디에도 유닛 코스트가 1000억 이하라는 공식 설명은 없다. SBS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잘 모르겠다. 공식 보고서와 제작사 오피셜 기사는 여전히 F-35의 가격, 유닛 코스트는 1000억은 훨씬 넘고 블록 4 사양을 위한 필수 계량 TR-3 시스템과 엔진 계량 패키지라는 비용 추가 요인이 남아있다. 작전 능력을 갖춘 완성형 블록 4의 가격은 엄밀히 말해 일정이 지연된 TR-3 앰퍼샌드 엔진 계량 패키지 사업 포함 가격이 된다. 2.러 겨울철 우크라 전력망 파괴하려 전략폭격기 동원. 러시아가 겨울철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를 동원했다는 분석이 현지시간 11일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이 펴낸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지난 7일 밤 중폭격기 한 대를 동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기종은 서방에서 베어 공라고 불리는 다목적 전략폭격기 투폴레프-295로 추정되며 카스피해 상공에서 최소 16발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보유한 ALCM 가운데서도 최고 성능인 AS-23A 코디악 KODIAK으로 추정됐습니다. DI는 러시아가 겨울 작전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미사일을 비축해온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훼손하려는 작전의 시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이들 미사일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민간인 최소 한 명이 숨지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피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7일 자국 내 408개 정착지에서 적대 행위와 기술적 문제로 전력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최전방 근처에 화력발전소 한 곳이 공격을 당해 정전이 발생했다며 전기를 아껴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적들이 기반 시설에 대한 무인기나 미사일 공격 횟수를 늘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라며 겨울철 인프라를 겨냥한 집중 공세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겨울에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러시아군은 눈과 비로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 지상군 진격이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 베즈도리자, 시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등 인프라를 드론, 무인 항공기과 미사일로 집중적으로 공습해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3. 나토 8개국 대표 13일 방한 인태와 밀착.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 상주하는 8개국 대표들이 한국을 찾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이끄는 나토와도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11일 인태 지역 내 안보 상황 협의를 위해 나토 본부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8개국 대표가 13-15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나토에 주재하는 각국 대표가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을 함께 찾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로 인해 나토의 공동해적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최근 나토 국가들이 인태 지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했다. 나토가 인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무기 공급, 인도적 지원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 분담을 바라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밀착하는 외교 정책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도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는 등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태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여가 스스로의 안보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나토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방한 기간 중 8개국 대표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한다. 이들은 대학에서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여성 안보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4. 외교부 김정은 마이바흐에 안보리 제재 대상 사치품.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관련 질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즉 간접 공급 판매 이전하는 걸 금지한다 며 고급 승용차는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돼 있다 고 답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고급 자동차와 보석 제품, 요트, 경주용 차량 등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적용할 사치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지난 8일 방송에선 김 총비서가 2019년형 마이바흐 추정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내에서 이 차량 기본형 가격은 3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